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오늘 저는 테일러메이드 퍼포먼스 센터에 와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테일러메이드의 2020년 신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요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여성용 드라이버입니다. 여성용 드라이버인데요. 제가 이번 2020년 테일러메이드의 콘셉트는 쉐입, 공기 역학적으로 얼마나 더 스피드를 손실하지 않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요 모양에 집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2020년도 클럽의 모델명은 심이었습니다. 크게 남성용으로는 심, 심맥스, 그리고 심맥스 D타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서 이번에 출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용은요, 심은 나오지 않고요. 심맥스와 심맥스 D타입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심맥스, 이게 심맥스 D타입이에요. 일단 길이는 완전 동일하고요. 헤드페이스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이 헤드 자체의 크기는 460cc로 동일한데 이 공이 맞는 면적 있죠, 헤드 페이스의 넓이가 좀 달라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딱 봐도 약간 더 낮죠? 이 낮은 헤드 페이스와 약간 높은 헤드 페이스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높이가 아니라 사실 골프채에서는 깊이라고 하는데 이 깊이가 많이 다른 타입은 아니고요. 그냥 헤드페이스의 면적이 조금 더 이 D타입이 넓습니다. 항상 우리는 공을 이 헤드페이스 정중앙 스윗스팟에 맞춰줘야 이렇게 공이 위로 잘 튀게 되는데요. 지금 어때요? 공이 되게 위로 잘 튀고 있죠? 근데 만약에 헤드페이스가 아닌 다른 부분에 맞게 된다면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 소리도 별로 좋지 않을 뿐더러 헤드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뒤틀리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테일러메이드 클럽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 헤드페이스의 뒤틀림을 최소화할 수 있게 헤드페이스를 트위스트 베이스로 만들어서 조금 더 뒤틀림을 보완하고요. 이게 그리고 이 튀는 높이 있죠? 이 튀는 높이가 공식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반발력이라고 하고 이 반발력을 넘어가면 비공인 드라이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좀 뽑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골프채 같은 경우도 반발력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똑같은 모델인데 기성체다 보니까 뭐 정말 반발력이 잘 나오는 것도 있고 다른 거는 조금 생각보다 반발력이 떨어지는 클럽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클럽 헤드에서 공이 튀어오르는 이 반발력의 수치를 조금 더 높여서 비공인처럼 만들었다가 스피드 인젝션을 주사해서 천천히 떨어뜨려서 이 리미티드 라인에 딱 맞춰서 모든 클럽이 최대한의 비거리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게 테일러메이드의 작년 M5, M6에서 보여준 기술이었는데요. 이번에는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공을 칠 때 우리가 스윙 스피드가 여기에서 가장 공 치기 직전에 빨라지잖아요? 여기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게끔 모양을 좀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어디 모양이 바뀌었냐면요, 이 밑에 이 솔이라고 하는 골프 클럽의 밑부분의 모양이 지금 좀 바뀌었어요. 스피드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클럽 스피드가 높아질 테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재질이 지금 카본 재질인데 굉장히 가볍고 이 밑에 있는 무게추 있죠? 무게추를 뒤쪽으로 갖다 놓을수록 굉장히 공이 잘 뜹니다. 공이 좀 떠야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캐리거리가 나갑니다. 캐리거리가 뭐예요? 날아가서 떨어지는 그 포물선을 그리는 거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이 안 뜨면 거리가 당연히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공이 안 뜨니까 빨리 지면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굴러서는 많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내리막홀에서만 치나요? 오르막홀에 가면은 탄도가 뜨지 않는다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스핀량은 많지 않고 저스핀에 공은 많이 뜨는 그런 공의 구질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이 클럽은 여러 가지 기술을 좀 넣어서 조금 더 내가 다른 클럽을 쳤을 때보다 이상한 데 맞아도 조금 더 잘 가고 관용성 좋게 내 공의 결과가 좀 모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성분들도 사실 저도 여자지만 힘이 다 약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자 골퍼들을 위한 시장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골프채도 기성체로 고르려고 하다 보면은 플렉스, 이 휘어짐의 이 강도가요, L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회원님들도 좀 공을 치시다가 이제 클럽 스피드가 좀 나서 힘이 붙은 것 같아요. 채가 너무 낭창낭창한 것 같은데 다른 채를 뭘 사야 되죠? 저는 뭐 고를 수 있는 게 시중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피팅을 해야 되나요? 그럼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테일러메이드 신제품은요, 클럽 스피드가 빠른 여성 골퍼를 위한 이 휘어짐의 강도 플렉스 A 샤프트를 장착할 수 있는 심 맥스. 난 좀 거리가 나간다. 근데 뭐 기존에 있던 클럽들이 조금 낭창낭창한 것 같아서 뭔가 끝에서 힘도 없는 것 같고 좀 세게 맞으면 약간 휘어지고 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심 맥스 요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심 맥스 같은 경우에는 헤드 페이스가 누워있는 로프트 각도가 10.5도로 나옵니다. 여성용이요. 그리고 기존 여성분들 샤프트의 휘어짐 강도와 같은 샤프트 플렉스 L이 껴서 나오는 이 심 맥스 D타입이 있습니다. 이 심 맥스 D타입 같은 경우에는 나는 조금 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리드미컬하게 치는 골퍼야 라고 하는 여성 골퍼분들께 좀 추천을 드려요. 휘어짐의 강도 또한 플렉스 L로 굉장히 부드러운 샤프트를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심 맥스에 비해서 헤드 페이스의 면적이 조금 더 커지고 이 가운데 구간 정타를 맞추는 스윗스팟의 면적이 20% 정도 넓어졌기 때문에 살짝 덜 맞아도 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용성을 원하신다면 이 맥스 D타입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항상 골프채는요, 직접 쳐봐야 돼요. 직접 쳐보셔야 되는데 저도 한번 여성용 클럽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우, 진짜 근데 이번 디자인은 저번에 M6 여성용은 약간 그레이에 핑크가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약간 블루톤이 섞여서 개인적으로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여성용이기 때문에 그립도 굉장히 얇고 어쨌든 디자인적으로는 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구감이 진짜 좋아요. 지금 타구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헤드페이스의 두께에 따라서 타구음이 많이 바뀌는데요. 가끔씩 비공인 그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 타구음이 막 땡! 이렇게 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타구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확실히 테일러메이드 타구음은 좀 굉장히 호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쳐볼까요? 아,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을 위한 드라이버 꿀팁. 꿀팁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드레스 해놓고 이 클럽을 들어 올릴 때 아무래도 채가 생각보다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휘두르려면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를 잡고요, 시작할 때 손으로 들어 올리느라 갑자기 어드레스 때 정말 유지를 잘 해놓은 이 척추각이 갑자기 이렇게 들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 버렸으니까 다시 내려가도 찍어 맞는 거예요. 찍어 맞지 않고 휘둘러 치면은 그냥 낮게 가버린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 여성분들한테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꼭 이걸 기억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한 가지의 포인트는요, 처음에 어드레스를 하고 스윙을 시작하는 테이크어웨이 이 구간에서 내가 가슴이 높아지면서 일어나는 느낌이 들면 절대 안 되고요. 어드레스 했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낮춰놓은 다음 가슴의 높이를 유지하고 특히 오른팔을 펴서 쭉 밀어주시면 더 길어지는 테이크어웨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체의 높이를 유지하고 오른손을 밑으로 나란히 해서 쭉 펴놓은 다음에 이걸 쭉 밀어서 스윙을 하면 조금 더 높이를 유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